할렐루야. 말씀의 주제는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입니다. 다 같은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반석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마음인데 견고한 믿음을 반석이라 하였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는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과 신약.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자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있으랴?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죠? 최고 아닙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최고 아닙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을 그토록 중심하냐? 자신은 자기 아들을 중심하고 자기 부모를 중심하고 내 사랑하는 여자를 중심하고 내 사랑하는 남자를 중심하고 회사에서 CEO를 중심하는데 예수님을 중심하는 것은 모두 다 반대를 합니다. 네,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고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기를 중심시킵니다. 자기를 중심하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중심하는 것은 싫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 시대시대마다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하는 말씀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어떤 차이냐면 도장을 들고, 도장. 인감 도장이 있는데, 이 인감 도장을 아무한테나 줄 수 있습니까? 인감 도장 쉽게 맡기시는 분 계세요? 그 사람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빚더미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인감 도장은 줄 수가 없습니다. 막 도장은 줘도 인감도장은 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찍는 순간 운명이 돌아갑니다. 절대 사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곳에는 서명을 하면 아니 됩니다. 반석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대적의 반석에서는 절대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누구를? 모세를 중심해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신광야에서 눈을 뜨면 잠자기 전까지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고로 모세는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팔고 싶어서 팔았습니까? 넘겨주고 싶어서 넘겨줬습니까? 자기 마누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디오 빌라도 마누라에게 계시를 했습니다. 꿈이 어지러웠습니다. 꿈이 사나웠습니다. 꿈풀이가 뭐였습니까? 손대지 마라. 저 예수를 손대지 마라. 저 사람을 손댔으면 아니 된다. 여보, 내가 밤새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오. 절대 당신이 판결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본데빌라는 어때요? 손을 씻어버렸죠. 나는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백성들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 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복음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했기 때문에 싫었어요. 그냥 그게 싫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 싫잖아요. 그죠? 여러분하고 감정적으로 대립이 있고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잘 되면 싫습니다. 그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싫고 어쨌든 공격하고 싶고 가만히 두면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입을 막고 싶은데 입을 막아야 하는데 막을 길이 없거든요. 웬만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떠한 보고가 들어가도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역사가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을 닫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이기 때문에 육을 없애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대적의 반석이 무엇인지, 우리의 반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몰랐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는데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신이 떠났을까? 하나님이 노하셨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냐? 왜? 반석 두 번 치는 건 뭔 상관이에요? 몰랐으면 알고 보니까 반석 두 번 친 것은 대적의 반석이었습니다. 대적의 반석.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석을 두 번 쳐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 두 번 치지 마세요. 구약 때는 보다 육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육적인 심판을 많이 감행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타일러도 교육을 시켜도 안 될 때는 회초리를 들죠.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나 성장한 아이들, 성인이 됐을 때 19세가 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부모님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까? 들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말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말로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심하게 드는 겁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는 진짜 회초리를 듭니다. 왜?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회초리를 탁 때립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그런 사건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쳐버리십니다. 예수님 때는 달라지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적의 반석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진리가 묘하게 들어옵니다. 최고의 비진리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진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비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고를 가지는 순간 진리는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진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돌을 닦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1대1 하나님 한번 섬겨보려고.
모세 시대 때 모세만 중심하지 않게 만들면 어떻게? 이제는 역사는 끝난 겁니다. 사단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모세를 중심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모세의 허물을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허물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도 사람인지라 허물이 있을게요? 없을게요? 똑같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볼때 어때요?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직 형님이 아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차 운전해 가면 항상 염려 걱정되죠. 그러면 형님은 아이고 엄마 좀 걱정, 그만 걱정하세요. 내가 애입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어딜 가면 잘 도착했는지, 밥은 먹었는지. 아, 제가 애입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아이입니다. 다른 사람은 심판을 해도 부모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다른 사람들은 담배꽁초를 버리면, 어이, 저 새끼, 저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네? 부모님은 가서 그걸 치워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가 버렸구나. 춥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가래를 크악 해서 노란 침을 뱉어놨습니다. 그것을 혹시 이렇게 발로 문대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죠? 저는 많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 내가 저걸 보고 치우지 않으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불쾌하고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씨 바로 씨 나오면 어떤 새끼가 바로 욕을 하기 때문에 재선에서 항상 끝냅니다. 그때 몇년 전에 어떤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내 선에서 끝내라. 네 뒤에서 끝내라. 그래서 걸어가다가 가래가 있으면 제가 돌아가서 발로 이렇게 하죠. 제 기분 좋겠습니까? 구두 좋은 구두인데 운동화도 깨끗한데 이렇게 문질러요. 문질러가 딱 봅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됐습니다. 사고 인식관 차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침을 뱉었다 생각해보세요. 그 가래가 더럽겠습니까? 더럽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아주 남처럼 여겼습니다. 자기를 구원해준 사람인데,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해줄 때는 좋은데, 자기 마음하고 맞을 때는 너무 좋은데, 섭섭하다든지, 그리고 모세가 자기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자기를 무시했어요. 어떤 오해가 생겼어. 그러면서 모세가 선지자로 보이지 않고, 제가 괜히 따라온 것 같아. 애굽이 있을 걸. 아, 괜히 고생하는 것 같아. 이 오니까 더, 이거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이 뭔가 내한테 돌아오는 게 작은 것 같아. 애굽이 있을 때가 더 좋아. 그러면 이제는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근수근대는 건 뒤에서 그치. 모세를 괜히 따라왔어. 우리는 애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너도 느꼈니? 나도 느꼈어. 아, 모세 성격이 안 좋아. 아냐, 아냐. 수군대기 시작하면 이것이 당연한 말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다른 말로 대적의 반석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해를 하시는 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하나님을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 분을 내가 부여잡고 그분을 모시고 잔다면 믿는 차원이 아니라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을 모신다.
모시고 섬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편하면 머무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면 발길을, 발길을 갈 데도 없는데 그냥 신발 신습니다. 그냥 난 마실 좀 갔다 올게. 사람이 그러한데 하늘은 더 민감하세요. 더 오래 참으시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 남 이야기가 아니죠. 진짜 바위를 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바위를 친 것이 아니라 저 반석은 멍석입니다. 총회입니다. 단상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장막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거룩 반대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그리고 뭐랄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함부로 심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판단하게 만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차 한잔하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고는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상사가 그냥 싫은 겁니다. 회사가 싫은 겁니다. 자꾸 그 말을 들어요. 그런 모임에 앉아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내가 왜 취직했는데, 사람 사귀려고 왔습니까? 회사에 사람 사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하러 가잖아요.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대학을 나왔고 20대 1의 경쟁을 뚫고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왜 사람을 봅니까?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지. 사람을 향한 선입견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회사가 비전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회사의 비전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의, 상사의, CEO의 부족한 점,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비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회사는 어떠하다, 마케팅이 어떻다, 네가 어떻게 일을 하면 이러한 위치까지 갈 수가 있다, 전설이 있다, 저 사람이 전설이다,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아주 밑바닥에서 라인도 없고 그 어떤 스폰도 없었는데 저 사람은 밑바닥에서 혼자서 저 위치까지 간 사람이다,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증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맞죠? 증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항상 안 좋은 것을 증거를 합니다. 안 좋은 것을.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그대로 주님이 계시는 섭리사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은혜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아닌데,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이 풀어지고 있는데, 삶이 풀어지고 있는데, 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흰옷 입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보면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의 반석, 하늘이 함께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저쪽에는 금송아지가 만들어져 있고 아주 화려합니다. 근데 대적의 반석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면 포도주도 똑같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독이 들었습니다. 독. 독주라였습니다. 독주. 사람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대리운전이 있으니까 사고가 잘 안 납니다. 드뭅니다. 대리운전 생기기 전에는 사고를 어떻게 내냐면 술을 계속 마시게 합니다. 나 운전해 가야 돼. 나 괜찮아. 한잔해. 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니까. 술 한잔 했습니다. 아, 운전하기 싫은데 이러면 안 되네. 아이고 괜찮아. 운전해. 운전해. 가. 괜찮아. 가다 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독주가 그렇습니다. 절대 마셔서는 아니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술을 마셔서는 아니 됩니다. 맞지요? 절대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섭리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적의 반석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니 됩니다. 똑같은 곳에 있지만 똑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 마음이 반석,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대적의 반석이 되면 아니 됩니다. 대적의 반석은 생명을 죽이는 마음입니다. 생명을 해하고 생명을 죽입니다. 우리의 반석은 생명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때려도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왜 죄가 되지 않을까? 왜? 사랑의 매는 괜찮습니다. 근데 감정의 매, 화풀이로 자식을 때리면 요즘 이렇게 차죠. 세고름 찹니다. 요즘 특히 미국은 더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라도 다 같은 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은 말씀인 것 같고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다릅니다. 끝에 가서 이를 다른 말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진리입니다. 100%의 진리를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70%만 되면 10개 중에 7개만 맞으면 통과합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물이 70%죠.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왜 존재하냐? 바다가 7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들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여러분 한번 오줌을 한번 누보세요. 탕 안에서 표가 나는가? 표 나지 않습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표 안 나요. 희저면 표가 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세수대야에다가 세수하려고 하는데 그거 누가 시했다. 바로 표가 나면 색깔조차 노랗습니다. 그러나 큰 탕 안에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킬 수 없는 겁니다. 바다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반석에서는 적어도 7개의 진리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적의 반석에서는 세 개가 겨우겨우 선포됩니다. 일곱 개가 비진리가 선포가 됩니다. 균형이 안 맞죠? 그럼 죽는 겁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만난 자들, 모세를 만난 자, 구약의 모세를 만난 자들, 모세는 적어도 일곱 개는 선포했습니다. 일곱 개는 맞아 들어갔습니다. 확률이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 당시 불변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모세를 중심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를 중심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신광야에서 살자.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신광야에서 살자. 이 말이 상당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신광야급의 말씀을, 신광야급의 사랑을, 신광야급의 우정을 맺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보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다가 힘들어도, 가다가 쓰러져도, 가다가 다쳐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보람이 있는 겁니다. 보람.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화려하고 뭐랄까 잘 먹고 잘 살아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안 채워집니다. 그건 자신만이 합니다. 자신만. 그리고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대 번복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우리의 반성, 꼭 이 한반도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인들, 우리의 반석에서 정상회담 하게 해달라고 단식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식을 뭘로 단식을 하고 있습니까? 제발 이 땅에서 여야가 하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금식해야죠. 단식하고.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그 궁궐, 그 광장에서 석고되지 않은 거 보셨죠? 국회의원들이 다 머리를 뭐예요? 부르채끼고 돗자리 하나 깔고 부르짖어야지. 세계를 향해서 여야가 하나 되어서 다 그도 붙이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야,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의 반석에서, 이곳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제발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세계를 향해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외신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외신들이 기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운명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된장. 근데 그걸 못합니다. 섭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을 더 이룰 수 있는데,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시대의 의가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시대의 의였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의 의가 무엇이냐?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뜻이 무엇이냐? 왜 그걸 몰라요? 답답합니다. 보좌관들도 답답하고, 왜 지혜롭지 못하는지, 왜 그걸 못해내는지. 아주 간단한데, 우리도 아는데, 정치를 하지 않는 우리도 아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몰라? 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모세의 아론만 가나안 입성할 수 없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리더자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나 아론은 백성들을 두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때를 맞이하게 해줬는데, 이제는 인간, 사람의 책임 분담이 필요한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리고성이 그냥 소리 질렀는데 무너졌다라고 기록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승리했다.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팔다리 부러진 사람 없었겠어요? 화살에 날라서 눈에 맞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죽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지. 그러나 이길 수 없는 삶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철옹성 같았습니다. 근데 무너졌습니다. 소리 질렀는데 무너졌다. 뭐라 그럴까? 색종이로 집을 만들었습니까? 으악! 하면 소리 지르면 예? 벽이 무너지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더니만 전쟁에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이 땅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상은 이 땅에서 우리의 반석에서 총회를 열기 위해서 일본까지 갔죠? 그죠? 일본까지 갔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나 노벨상도 괜찮으니까 노벨상까지 마다합니다. 여러분, 독도를 그렇게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참 그거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 된 밥에 숟가락 올리는 중국, 그래 올려라, 밥상에 올려라.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올려라. 우리 같이 하나 돼서 비핵화 만들자. 이 대단한 겁니다. 자기의 모든 이권을 내려놓고 오직 이 나라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마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하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상 보좌관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반석에서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적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틀어집니다. 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주도권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묘하게 흘러갑니다. 묘하게. 이게 아닌데? 이럴 때 많죠? 이게 아닌데. 주객이 바뀌는 겁니다. 꼭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멈춤 없이 행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일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출애굽이 되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남과 북에 그 닫혀있는 문이, 저 산발선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광야 급에서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머물게 되면 한때 두때 반대를 지나야 합니다. 물론 한국 섭리사 기간에 2023년 전에는 정말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지금 문을 여셨으니 하늘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각국의 정상들이 정말 하늘의 뜻을, 그리고 이 한반도를 향한 하늘의 뜻만 생각해서 자국의 이익을 생각지 아니하고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길 때 자신들의 자국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와이에 왜 화산 폭발이 났는지, 왜 지진이 났는지 다른 마음을 품었으면 아니됩니다.
대적의 반석에서 총회를 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항상 이 한반도를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마다 저 거대한 미국, 아메리카에서 자연의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한반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이 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수류탄도 하나 터졌으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막고 계시는 겁니다. 주여, 부디 깨닫고 우리의 반석에서 총회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